자, 제가 살다 살다 치킨에서 본사에 나와버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네, 여기입니다 여러분. 치킨맨이야. 네, 여기가 사무실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JJTV 구독 플리즈. 아유, 이렇게 초대를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희가 영광이죠. 저는 네. 치킨매니아 마케팅부 담당자 김지섭 대리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광고주님. 아유, 광고주님 반갑습니다. 아유. 광고주님 반갑습니다. 네. 또 어쩐 일로 제가 또 여기에. 아니, 저희가 지난달에 광고 요청드렸었잖아요. 네. 네, 저희가 좀 그 불새 치킨이 네. 좀 호응이 이제 좀 너무 좋아서 제재님 영상 나오자마자. 네. 아, 그 다음날부터 네. 전 가맹점이 지금 거의 마비가 될 정도로 지금 부세치킨이 그 정도로.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저한테 감사합니다. 아유, 제분들 감사합니다. 제분들 여기다 대고 인사하시면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모신 이유가 네. 저희가 또 뭐 이벤트도 좀 소소하지만 좀 있고. 이벤트 저희 네. 구독자분 우리 제군들한테요? 아, 그렇죠. 치킨이라도 좀 뜯게 좀 해주시나요? 치킨 쿠폰 10장은 조금 짠 거 같고 한 10장? 네네. 30장 해주실 수 있어요? 30장 30장은 좀 50장 드릴게요. 너무 적은가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좀 더 큰 선물이 있으니까 네. 그거는 일단. 그래서 어떤 치킨으로 주실 거죠? 제이제이님께서 한번 드셔보시고 한번 골라주시겠어요? 오, 저 치킨 튀겨주시는 거예요? 가서 한번 드셔보시죠. 네, 이럴 줄 알았다. 한번 본 거 같다. 가자. 네, 가자. 치킨매니아 치킨 전 메뉴입니다. 전 메뉴 이거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치킨집의 생면 프라이드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치킨집은요 프라이드 먹어보면 맛 나오거든요.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튀김도 와, 이거 진짜 바삭하게 잘 튀겨졌어요. 보통 크리스피 치킨을 먹으면은 기름기가 심하게 느껴져서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와, 소스를 하나도 안 찍고 지금 4개째 먹고 있어. 맛있다. 아, 여러분 또 양파의 추억 또 되살아납니다. 이것도 네, 화이트 블링 치킨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후라이드가 일반 후라이드가 아니고 크리스피 후라이드예요. 아삭아삭한 양파에 요 상큼한 크림 소스까지 딱. 아, 상큼하다 이게요. 그러니까 마요네즈 베이스긴 한데 마요네즈가 엄청 많이 들어가서 느끼한 그 소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소함이 올라오면서 상큼함이 딱 터지잖아요. 근데 치킨이 또 크리스피랑 바삭함까지 같이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도 기름기가 많이 안 느껴졌는데 양파까지 고소한 거 이거 질릴 수가 없다니까. 어우, 상큼해. 떡도 있고 치즈가루가 솔솔솔 뿌려진 치킨이 있어요. 떡이 정말 잘 튀겨져서 밖에는 단단하고 바삭해요. 네, 근데 안에는 쫀득쫀득해. 이거 단면을 보여드려야겠다. 보입니다, 이렇게 층이. 이거는 닭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거 떡만 갖다가 먹고 먹으러 가도 맛있게 먹겠는데. 아, 죄송합니다. 닭을 판매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고소해요. 고소하면서 달짝지근한 향이 계속 들어와요. 순살이라서 그냥 막 계속 그냥 집어먹을 것 같아요. 이거 순살만 메뉴로 나오는 거죠? 아니요, 이거 뼈도 있고 순살도 있는데 네. 이제 순살에는 저희가 떡도 같이 들어있고 해서 네. 순살로 드시는 게 더 맛도 좋고 해서 순살로 드시는 걸 이제 추천해드립니다. 아, 그러면은 뼈 있는 거에는 떡 안 들어있어요? 아, 예. 여러분 순살이야, 순살. 새우치킨 제가 예전에 광고할 때 두 개 보내셨던 것 중에 그 하나가 새우치킨 아니에요? 맞죠? 이거 옛날에 그 막 TV에서 막 신화 나와가지고 막 선전하던 그 네 바로 그 네. 신화 치킨 맞습니다. 네, 사실 그때 광고만 보고 시켜먹진 않았었거든요. 때깔 마늘이 이렇게 붙어있어요. 마늘 붙어있는 거 떼고 먹어요? 아니죠. 마늘이 혀에 이게 감기는 맛이 얇아가지고 너무 막 맵지도 않으면서 그 알싸한 맛만 쏙 들어와요. 새우를 같이 먹어줘야죠. 이렇게 닭다리 위에다가 새우 딱 올려가지고 해산물과 조류가 한꺼번에 들어와요. 그러면 같이 입안에서 춤을? 또 매운 고추 썰려있고 마늘이 중간중간에 팍팍 쳐주니까 안에서 새우 춤추죠? 닭이 춤추죠? 거기에다가 마늘 말싸한 거 딱 들어오죠? 갑자기 요거 뭐야? 매운 고추 빨간 거 요거 팍! 와! 그러면서 달짝지근함까지 갖췄어요. 만능치킨 만능치킨. 자, 간장치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골고루 간이 잘 배어 있는데 그렇게 막 간장을 들이부은 짠 느낌이 아니고 딱 간장 향만 잘 들어와요. 약간의 좀 MSG 맛이 덜 나긴 하지만 진짜 건강한 간장 맛을 느낄 수 있는 너무 싱겁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딱 중간. 이야, 빛납니다. 반짝반짝 빛나요. 요것도 역시나 이렇게 새우 거의 뭐 치킨맨이라는 새우가 거의 트레이드 마크네요. 달달해요. 달달하면서 매콤한 향이 들어오고 근데 매운 거를 별로 잘 못 먹는 사람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매콤함. 야, 어떻게 칠리 소스가 어우 심쿵해. 그 소스가 진짜로 잘 스며들어 있어요. 골고루 비빈 느낌이 나는 게 아니고 스며들어 있다니까요. 양념치킨류들은 전부 다 프라이팬에서 다 패턴이고 작업을 거쳐서 나오는 거예요. 아, 볶았어요? 네, 볶아요. 이게 소스가 잘 될 수밖에 없죠. 물에다가 올려서 불 위에서 한 것인 거 맞죠? 맞습니다. 그냥 튀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비벼서 딱 주는 게 아니고 튀겨서 그거를 프라이팬에 옮겨서 불 켜놓고 달달달달 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싹 스며들어 있죠. 이게 뭉친 그런 느낌이 없이 골고루 다 스며있고 배어있고. 마늘이 남자들의 정력에 그 힘에 그렇게 스태미너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혹시 치킨 좋아하세요? 치킨 너무 좋아요. 회사 입사했는데. 아, 치킨을 좋아하셔서 회사 입사하셨다고. 그럼 같이 드세요. 오세요. 아,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같이 드세요. 제일 좋아하시는 부위가 혹시? 아, 저는 닭다리죠. 닭다리 치킨 먹었습니다. 마늘 치킨입니다. 맛있어. 맛이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좀 뭔가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번 해줘 보세요. 정력이 좋아지는 것 같네요. 와, 이것도 마늘의 향은 훅 들어와요. 근데 어린애들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알싸함이 많이 죽어 있어요. 이게 마늘 향이 너무 알싸하다 보면은 솔직히 조금 먹으면서 좀 혀가 아프고 막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이것도 합의점 또 잘 찾아놓으셨네. 이런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정력이 좋아지는 것 같네요. 자, 마지막 메뉴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요거 불새 치킨입니다. 아, 이거 먹으면 근데 땀 흘릴 것 같은데 나. 이거 느낌 알거든요, 이거. 왜 첫 입은 안 맵다고? 첫 입은 안 먹어. 두 번째도 먹을 만해. 잘 드시네요. 이게 안 매워. 오케이, 아직 안 매워.
제가 광고를 하고 나서 정말 많이 팔렸던 그 치킨 아니겠습니까? 더 먹을 수 있습니다, 저. 예. 네. 맛있으니까. 아까부터 말도 한마디 안 하시고 치킨 들려주시네요. 진짜 치킨 사랑하시나봐요. 자, 이렇게 치킨 매니아의 전 메뉴 치킨 먹방을 해봤습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3순위까지 딱 1, 2, 3위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 짜잔! 화이트 블링 치킨입니다. 자, 그리고 2위! 바로 짜잔! 새우 치킨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불변의 1위, 눈치를 많이 채셨겠지만 불새 치킨입니다. 치킨 매니아와 함께하는 치킨 상품권 이벤트! 이 동영상의 댓글에 본인의 이름과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치킨 매니아에서 치킨 메뉴 상품권을 드립니다. 저 근데 구독자 이벤트 말고 저한테 뭐 아까 주실 거 하나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저희가 12월 달에 신메뉴가 출시됐는데 그 신제품의 스타일이 네. 치킨이라고 해서 X가 잘 어울려질 수 있는 치킨. 그러니까 신제품 얘기 들었을 때 딱 느낌 옵니다. 이거 맛있어요. 이거 침 고여요. 그리고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광고는 누구한테 맡기실 겁니까? 제재님이요.